안녕하세요. 수다걸기TV 로즈입니다. 네, 오랜만에 페인팅 영상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함께 꾸며볼 제품은 도자기 라인 디퓨저 꽂이입니다. 도자기 라인 디퓨저 꽂이는 말 그대로 도자기 모양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안쪽에 보시면 시험관이 들어가는 홈이 파져져 있어요. 이 시험관 넓이가 15mm짜리 시험관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다가 디퓨저 용액을 넣고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꽃한송이 꽂아놓고 사용을 하시면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이 될수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좀 한국적이고 전통적이다 보니까 여기에 제가 단아한 꽃그림이 들어가면 좀 어울릴 것 같아서 그렇게 작업을 했고, 오늘은 이제 함께 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채색할 때 항상 처음 사용하는 게 있죠. 밑색깔기. 짙은 페인트로 밑색을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 요거는 빈티지 표현을 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본색을 입혔을 때 조금 더 발색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 도자기 라인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이 꽃을 꽂아두면 정말 화병 느낌이 나더라고요. 밑에 받침도 다 색칠을 해주세요. 밑바닥까지. 밑색을 다 색칠을 했으면 본색을 입혀줄게요. 그리고 밑색할 때 굳이 이쪽 홈 안에는 색칠을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아이보리로 색칠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색으로 색칠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약간 빈티지하게 색칠할게요. 이게 작은 소품이다 보니까 금방금방 색칠이 되네요. 이게 용도가 디퓨저 꽂이, 그리고 뭐 생화 하나 꽂아서 이렇게 협탁이나 아니면 뭐 식탁 위에 두고 사용을 하셔도 좋은데, 꼭 용도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 제품으로 예전에 감사패를 작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감사패는 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그 크리스탈로 된 감사패들이, 흔한 감사패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흔한 거를 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여기 이 도자기 요 디퓨저 꽂이에다가 감사패를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받으시는 분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일단 직접 만들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글도 손으로 쓰고 하다 보니까 이 받으시는 분이 느끼는 감동이 더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거를 또 세워놓고 보면 볼 때마다 생각을 하시겠죠? 밑면도 색칠을 해주시고, 일단 본색 같은 경우는 칠이 두번 올라가기 때문에, 첫 번째는 꼼꼼하게 색칠을 안 하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한번 색을 입혀준다 생각하고 색칠을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색칠입니다. 두 번째 색칠할 때는 조금 더 깔끔하게 다듬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빈티지 표현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색칠할 때그 정도를 조절을 해주시면서 색칠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받침이 넓게 빠지다 보니까 이게 서 있어도 되게 안정감 있게
더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디퓨저 꼬지가 토끼도 있고 다른 원형도 있는데 그 제품에 비하면은 이 받침이 좀 넓어가지고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좀 특별한 날에 스승의 날 요즘에 꽃을 선물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승의 날이나 여기 뭐냐 어버이날 이럴 때 이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카네이션 한 송이 딱 꽂아서 드려도 되게 좋아하시겠죠. 네, 채색을 두번다 했으니 이제 사포로 결 정리를 해주고 여기 테두리 쪽을 조금 더 다듬어서 빈티지 표현을 해볼게요. 옆면도 다듬어 주시고요. 사포가 끝났으면 뭔지 이제 도안을 옮겨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안은 제가 미리 그려왔는데 목질을 대고요. 그림을 그릴 곳 위에다가 집에 도트펜이 있으면 도트펜으로 따라서 그려주셔도 되고, 도트펜이 없으면은 뭐 뾰족한 연필 같은 걸로 위에 따라 그리셔도 도안이 따지거든요.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가지고 도안을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일단 요 꽃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채색을 하고 나서 라인 작업을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요 도안 안에 도안 따라서 이제 조금 깔끔하게만 색칠을 해주시면 무난하게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꽃그림이 좀 작은 그림이다 보니까 세필로 작업을 할게요. 색칠할 때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색을 하나 만들고 나면은 그 색에 들어가는 거를 다 칠을 먼저 해주는 게 좋겠죠. 이
이 그림은 이제 그 테두리를 안할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색칠할 때이 먹지선이 안 보이도록 색칠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완성했을 때좀더 깔끔하게 보일 겁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나? 제가 쓰는 물감이 보통 톨 페인팅 하시는 분들, 선생님들은 요 아메리카나 물감을 많이 쓰세요. 많이 쓰시고 이런 조선야라고 하죠. 조선자 물감도 아크릴 물감도 많이 쓰시거든요. 저는 보통 아메리카나 요거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림 그릴 때만. 혹시나 물감 정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물론 나중에 이 제품을 사셔가지고 집에서 작업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랑 똑같이 색상을 해도 좋겠지만 그렇다고 없는 물감을 다살순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집에 있는 색상을 조합을 해서 아니면은 물감을 섞어가면서 자신만의 색상으로 작업을 하셔도 좋아요. 같은 색상으로 한번더 채색을 해줄게요. 되도록이면 이 먹지선이 보이지 않게 색칠을 해주세요. 그래야 완성작이 깔끔해집니다. 이 영상 찍기 전에 라방을 한 시간 했더니 그때 긴장을 좀 많이 했나 봐요. 손이 오늘 많이 떨리네요. 초전증이 온것 같아요. 두번 색칠을 하면 좀더 깔끔하게 표현이 됩니다. 처음에 이 홀페인팅을 시도를 하시는 분이면 이 선을 그리는 게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이 선이 그리다 보면은 막 두꺼워지고 일정하지도 않고 막 그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선 그리는 거를 뭐 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짜투리 나무라든지 그런 데 연습을 하시고 선을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도 손이 떨리는데. 이 선을 그릴 때는 한 번에
한 번에 그리시는 게 좋고, 그리고 최대한 이 붓에 힘을 일정하게 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힘을 막 뺐다가 아니면은 힘을 주면은 이게 선 굵기가 일정하지가 않게 표현이 되거든요. 아무튼 초보이신 분들은 조금 선 그리는 작업을, 선 그리는 연습을 하고 시도를 하시는 게 좋다. 오늘은 이 그림 자체에 테두리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소품들은 일단 모양 자체도 완성도가 있고 꼭 그림이 아니더라도 스텐실 색칠을 하고 스텐실 하나만 찍어주면 그 방과 후 활동하는 그 학생들한테도 좋은 교육 자료가 될것 같아요. 맞다. 얼마 전에 우리 둘째 딸이 그 트레이 반제품을 하나 내놓더라고요. 학교에서 이제 자율활동으로 그거를 줬다고 하던데 그냥 고스란히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어느 날 저한테 주길래 그걸 이제 페인팅을 해서 제가 완성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요즘 방과 후 활동에서도 그런 이제 목공 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활동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같더라고요. 사이트에 보시면 우리 사이트 주소 저기 있을 건데 사이트에 보시면은 이제 반제품 카테고리 안에 교육용 자료 이런 것도 다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공방 다니시는 선생님들도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하고 요꽃 안에 요 뭐라 해야 되지? 이 뭐라 그러나요? 아무튼 요 동그란 부분은 이 붓끝으로 찍어줄게요. 이때는 물감을 조금 봉긋하게 짜셔야 돼요. 한 번에 찍어주세요. 이렇게 보이시나? 예쁘게 찍혔죠? 요거는 말릴 때좀 바짝 말려주셔야 돼요. 다른 샘플에는 꽃 색깔이 좀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좀 밝은 보라로 색칠을 해볼게요. 작은 부분이라서 조금 신중하게 색칠을 해주세요.
혹시라도 색칠을 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바로 물티슈로 닦아내시면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좀 마르거나 그러면은 그 위에 덧칠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색칠하고 마음에 안 든다. 바로 그냥 물티슈로 닦아주세요. 마지막 마무리. 중간에 꽃술이라고 하죠. 이 꽃술의 이 작은 점표현은 붓끝으로 살살살살 찍어주시면 돼요. 너무 힘을 주지 말고 그냥 붓끝으로 살, 점 찍듯이 그냥. 이렇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네. 끝으로 찍어주시면 돼요. 점을. 너무 힘을 주면 점이 커지겠죠? 완성입니다. 오늘은 금방 완성하는 것 같네요. 다나한 꽃그림을 그려보았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셨나요? 도자기 디퓨저 라인은 총 5가지 디자인이 나오고, 아래 설명란에 판매 사이트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자기 라인마다 각기 다른 도안도 함께 올려놨으니 꼭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자기 라인 디퓨저 꽂이는 말 그대로 이 시험관 안에 디퓨저 용액을 넣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꽃한 송이 꽂아두고 주방이나 아니면 식탁 위 그리고 협탁 이런 데 두고 사용을 하시면 아주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이 되고요. 그리고 특별한 날에 꽃한 송이랑 함께 이런 그림이 아닌 메시지를 적어서 함께 드리면 아주 아주 특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감성에 수작 걸기, 구독과 좋아요는 가치입니다. 네, 안녕!